생각이 안 드셨나? 자, 한번 봐요. 그래요. 다시 써주면 되지 뭐. 아휴. 아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써낼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해줄 때 허가냐 불허가를 내줄 때 시장 군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뭐 요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이런 조건은 찌질이 뭐 민법에서나 붙이는 거지, 공법에서는 절대 그러한 심리적인 거,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붙이면 안 돼요. 공법은 현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되느냐, 난개발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당신이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산 같은 거 막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탈면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보기 흉하잖아. 그런데 조경할 것을 조건으로.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사인들은 믿는다 못 믿는다? 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이지. 이거 강제금 그러면 안 돼요. 드디어 어? 민법상 쓰는 용어 하나 정도 나왔네. 보증 이런 거.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이자가 사인이 아니라 국가예요, 지자체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주체예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그 자들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아, 공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뭐 이런 자들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면 무조건 내가 믿는다. 그 자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금이다 이거죠?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인데 어느 정도냐? 총 공사비의 20% 정도. 최대 20%입니다. 몰라도 되는데 생각해봐. 1억짜리 공사면 얼마를 예치하라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예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허가받아서 공사해 나갈 때 이 조건 이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2천만 원 나 묻어놨는데 이거 안 하겠냐고. 하겠죠? 예, 그만큼 이렇게 큰 돈 묻어놓게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 했어. 다 하고 나서 준공검사 받았잖아. 준공검사 받았다는 얘기는 조건 이행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거 예치해 놓은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으면 제값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 나왔었다니까. 어이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건축에 관련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오예요? 엑스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이행을 하면 이행 보증금 예치해 놓은 걸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오예요? 엑스예요? 엑스. 언제 하라고? 중고검사를 받았을 때 즉시 하라 그러지 뭘 또 아무데나 오야. 또 생각 좀 해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네. 그래요.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이제 막 대답하기 전에도 한번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안 된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안 돼요. 이렇게 상황을 그리는 게 잘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왜? 맨날 문자로만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져갖고, 이 문자 보고 공부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못 그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황을. 이 상황을 그리면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도 재밌어요. 이 책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근데 이 처음부터 상황을 안 그리고 문자에 얽매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어려운 거야, 이 내용들이 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상황만 그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 당연하지, 이렇게 돼요. 상황만 이렇게 그리면 당연하지, 이게. 아,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과목의 모든 여섯 과목의 특징이 뭐냐? 이런 상황만 그리면 당연하지야, 다.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세금을 내요. 내가 주택을 팔았어. 그럼 누군가는 사. 그럼 나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요. 예? 근데 둘 다 이게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은 등기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세 둘 다 내야 돼, 안 내야 돼? 등록세 같은 거 내요, 안 내요? 모르는구나, 또. 거기에 뭐 특별 목적세 있어갖고 뭐 교육세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이게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목별로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배워서 그렇지,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말 속에 나온 것 중에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지금 어떤 거를 얼마큼 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재밌는 거 없어.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 거 속에서 이제 등기도 해야 되겠네. 그럼 내가 등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상황을 하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있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돼.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할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가야 되는구나. 같이 갈 때 나에 대해서 어떤 거를 첨부를 해야 될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팔려가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 이 친구 명의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권리를 손해보는 자인데 거기에서 돈 안 받으면 내가 절대 줘서는 안 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신청을 할 때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잃어버린다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내 거를 첨부를 해야지 저 사람 걸 첨부하면 안 된다고.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를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이 친구를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그래갖고 등기소장 앞에 가갖고 뭐 해갖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그걸 배워, 등기법 시간에는. 중개사법 시간에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자격증을 따서. 맞아요? 예? 사전교육을 받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소를 차려, 안 차려? 차리려면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중개 대상물이고, 그런 거 중개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나와, 안 나와? 그게 금지행위고, 했을 때 돈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지 나와, 안 나와? 그게 수수료고. 맞아요? 계약을 형성했다면 작성하는 게 계약서죠? 예, 계약서. 그거 할 때 확인 설명해줘야 되는 게 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공부한다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한다는 거야. 그걸 안 하고 그냥 시험 문제 잘 나온대, 여기가. 별표. 왜 잘 나오는지도 몰라. 그냥 잘 나온대. 별표. 외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까먹는 거야,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는 여러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얘처럼 재밌는 공부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90%는 참 힘들게 공부해. 보면 세상의 모든 근심 고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고민해. 난 지금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예전에 공부도 해봤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재밌는 공부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지? 이거 되게 재밌는데? 더군다나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할애하면서 공부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그냥
난 되게 재밌게 했는데 맨날 웃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겨울에는 그 여름에는 그냥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산바람 들바람 맞아가면서 아 여기서 뭐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조건부허가가 어떤 건지 아시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자 원래는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줘야죠. 근데 추가적인 공익을 위해서라면 사적인 개발 행위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장관 맞아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첫째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해요. 왜 행정계획을 수립하냐?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공분이 증진하려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이용에 관련돼서는 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다 누구예요? 행정주체면 장관도 시도지사도 시장군수도 다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관한 제한은 다 그냥 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추가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니까 제한하는 사유가 객관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내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면 중앙, 시도나 시장 군수면 지방 이렇게 심의 거쳐서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고 맞아요? 여기에서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렇게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심의 전에 장관이라고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 있죠? 이자들의 모두 들으라 의견까지 듣는 게 첨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어디에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쉬워요. 녹지지역 아시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아시나? 예,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에 수목을 보존해야 돼요. 여기에 조수류를 보존해야 돼요. 여기에 우량농지가 있어요. 우량농지를 이가 있어갖고 이런 곳이 있는 곳이면 이런 용도 지역 안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얘는 개발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을 개발해서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곳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맞아요? 이번에는 용도 지역이 필요가 없어. 어디든 상관이 없다.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게 훼손되겠더라. 훼손될 우려가 있더라. 그러면 얘네들 보존하는 게 더 우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는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회 안에서 몇 년 이내? 3년 이내. 이해하셨어? 얘는 연장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지금은 도시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있죠? 설치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에요. 다 계획을 수립 중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뭐가 되면 수립이 돼버리면 모든 개발 행위는 다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수립이 돼버리면 행위의 기준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질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얘 수립될 때까지 개발 행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회 안에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행정계획은 다 행정주체가 수립하죠. 행정주체가 수립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수립하지 못하고 좀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1회 안에서 몇 년? 2년 이내에서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행정주체가 부득이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행정주체가 부득이한 거는 경미한 거죠. 이럴 때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연장을 할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정주체가 오죽했으면 이거 못 수립하겠냐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최장 몇 년간? 5년간 제한된다. 이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이에요. 올해는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요. 한 가지 또 나온 게 대전이니까 잘 알겠네. 여기 세종시 처음에 여기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세종시에 개발해 여기가 이제 세종시로 개발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됐나요? 근데 처음에 개발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 세종시 개발 외곽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인들이 다 여기에다가 뭐를 지었냐면 원룸 같은 거를 많이 지었어요. 원룸 같은 걸 막 때려 지은 거야. 원룸 이런 거. 예? 그래갖고 여기 공사하려고 여기 사는 사람들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됐어요? 여기에서 생활하도록 원룸을 줬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원룸 같은 거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됐어요? 그러면 돈 됐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 세종시에서 다 개발이 끝났어. 끝나서 아파트 같은 거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일로 빠져요. 일로 빠지니까 외곽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텅텅 빈 원룸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가 무슨 개발이 된 거예요? 난개발이 된 거예요. 뭐 도로나 이런 거 뭐 기반시설 갖추지도 않고 그냥 막 때려 지은 거예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 일대까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됐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기억하실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난개발을 규제할 수가 없더라. 이거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하나 긴박하게 만든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도 않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누가 시장 군수가 이런 곳을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렇게 난개발되는 걸 막고 맞아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계획적인 개발을 뭐 해야 되겠다? 유도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적용되는 성장 관리 방안을 성장 무슨 방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요거에 의해서 요런 데를 난개발되는 걸 신속하게 막으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생긴 게 성장 관리 방안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성장 관리 방안. 그러니까 얘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야. 아니야. 도시군 관리 계획처럼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 그래갖고 프로젝트를 만든 거라고 시장 군수가 간단하게 하라고. 이해하셨어? 근데 여기에서도 뭘 막겠다고? 난개발. 토지 이용이 난개발되는 걸 막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난개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개발의 규모에 맞게 항상 난개발을 막으려면 개발 규모에 맞게 뭐가 있어야 돼? 기반 시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요 성장관리 방안 안에는 거기에 개발밀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맞아요? 건폐율, 용적률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 대신 여러분 여기 높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 안 들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높이는 없어. 얘는 여러분 여기 봐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한 거고 지금 이 성장 관리 방안은 토지 이용에 관련된 거야. 토지의 이용이 난개발되는 걸 막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그 토지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토지 이용에 관련된 규제만 들어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높이에 관련된 건 있다고 없다고? 없어. 이게 지구 단위 계획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요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 시설 규모 갖춰서 이용하기 제일 편리한 곳에 뭐하라고 배치해 줘야 되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성장 관리 방안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외에도 필요하다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그다음에 뭐 환경 관리 계획 이런 거 있죠?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성장 관리 방안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요 두 가지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좀 구별하실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야 돼. 만약에 지금 요거를 공부를 하는데 나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얘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하고 의미를 비교를 해줘야 돼. 그리고 얘는 성장 관리 방안이 만약에 여기에 수립되어 있으면 이제는 여기에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이라는 거 주민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듣는 게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들어간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렇게 수립하는 게 성장관리 방안이야. 그래서 만약에 사인이 토지를 개발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개발은 성장관리 방안 안에도 뭐 해야 돼? 적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가 주로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예를 들면 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같은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서 복합개발할 수도 있죠? 근데 안 됐어. 안 됐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데를 좀 난개발되는 걸 막고 싶어. 그러면 누가? 시장, 군수가. 시장 누가? 시장 군수가 여기에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 좀 난개발되는 걸 막으려면 해당 시장 군수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밀도에 맞게. 맞아요? 자, 이러한 기반시설 규모 갖춰서 설치해 주세요. 딱 정해주면 여기서 개발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 거죠. 난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잖아요. 요거를 강화해 줄까 완화해 줄까? 완화해 주는 거지. 완화해 주더라도 완화해 준 만큼 이거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난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 성장관리 방안으로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125% 범위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거기는 건폐율은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최대 125%까지 완화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예전에 건폐율 용적률 거기 외웠잖아요. 외웠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있냐? 여기서 이제 이 의미 배웠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자들이 공사를 다 했어요. 다 했으면 뭘 받으라고? 준공, 검사.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근데 여러분 토지의 분할은 준공이라는 말이 어울려 안 어울려? 물건 일을 쌓는 행위 준공 뭐 공사한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어디까지? 건축물 건축부터 토석 채취까지 물리적 변화를 갖고 있는 공사를 할 때 준공검사 받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근데 이자들이 허가 안 받고 했다. 뭐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했다.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했다. 그러면 뭐하라고? 원상 회복을 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산이란 산림이 있는데 내가 허가 안 받고 내가 막 이렇게 절토해 갖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어놨어. 근데 걸렸어. 그러면 시장군수는 뭐하라고? 원상 회복하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철거하고, 맞아요? 다시 또 뭐 만들고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원래대로 나무 심고 안 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상회복 명령이에요, 여러분. 에? 그러니까 허가받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허가받고 하라고 안 그랬다가는 이거 공사 아니라고 돈 들어? 걸려갖고 다시 원상회복 아니라고 돈 들어? 이해하셨어? 예. 근데 이렇게 원상회복 명령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강제집행하는데, 맞아요? 그자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서 승의한 차 일반 사인지제에 감히 공법상 행위를 위반해 싸가지 사암하게 처벌도 가한다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고. 이토록 공법화에서는 사인은 누구는요? 사인은 규제 대상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제일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공법상 사인은 뭐의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지. 지난주까지는 행정주체가 행정계획 수립하는 걸 공부했다면, 맞아요? 사인은 항상 공법에 의해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인은 행정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맞아요?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환경을 저해하는 개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받는다. 이해하셨어요? 얘네들 도와주는 조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네들은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뭐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되고, 그쵸? 얘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얘네들은 절대 도와주고 그러는 게 없어. 공법화에서 사인은 무조건 되고 규제 대상이야. 이해하셨어? 오히려 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제한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군계획실험사업 배웠죠? 시행자는 수용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도 있어요. 관계서류 공짜로 볼 수도 있어요. 공시송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 그리고 원래 그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돈 그 시행자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맞아요?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보조나 융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조치는 다 그쪽에만 있는 거지 이쪽에는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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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이러한 내용이 뭐 하려면 허가 받아서 하세요. 아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조건을 붙이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요. 뭐 이런 얘기 있죠. 아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얘 난개발 할까봐 난개발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다? 이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은행인지 알아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다 배운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공법상 뭐와 관련된 거네.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겠네 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행정계획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행정계획이 나왔어요. 누가 수립하네? 행정주체가 수립하겠네. 맞아요? 허가 받으래요. 아이고 일반 사인이 공법상 행위 하나만 하나 보구만.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수용한대요. 아유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익사업 이거 공익사업이구만 이게.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에?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법이라는 거 공부할 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얘네들은. 이해하셨어요? 그런 것좀잘좀 생각해서 이제 한번 좀잘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다 맞춰, 이거.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싸잡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좀. 아유,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미련한 거.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즐기면서 해, 즐기면서. 자, 237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무슨 죄요? 토지거래 허가제. 얘 투기적인 거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근데 얘는 토지의 이용이라고 거래라고. 거래 규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토지 이용 규제를 배웠어.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맞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맞아요? 공익사업하고 사적인 개발 행위는 규제를 가하겠다. 이게 다 토지 이용 규제에 여기와 관련된 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건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아니라 뭐를 거래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 그럼 모든 거래가 규제 대상이면 돼안 돼? 안 되지. 무슨 거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설정 딱 됐으면 끝난 거지. 가는 거예요. 누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냐? 장관 또는 시도지사.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밑에 줄 중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거기다 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을 대상으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기다도 줄 긋고,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할수 있다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시면 돼요. 할수 있다, 거기에만. 그래서 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허가구역 지정하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에 일부 지역이라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 보면 이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이 박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냐? 2번 보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뭐 되는 지역? 해제. 완화 해제에다 동그라미만 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곳은 투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지? 하다가 그냥 땅값 뚝 떨어지겠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이에요. 개발 사업 하겠대요. 예? 정해지면 땅값 올라가죠? 그 옆에 있는 토지도 땅값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런 곳에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넘겨보세요. 자, 지정하는 절차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여 지정했다면 공고 내용을 장관님이면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라면 바로 장관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위에 보니까 재지정 절차 나오죠? 무슨 지정? 재지정에다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셔. 그게 뭐냐면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재지정. 이럴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모두 들으라고 의견도 들어라.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장관이나 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에게 뭐 해주면 돼요? 열람시켜줘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까?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 거기에다 줄을 딱 고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해제나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에다 줄을 거놓으세요. 하여야 한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야. 허가구역의 지정은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지정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지정했는데 지정사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해제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게 공법의 논리예요. 투기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은 재량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지정했는데 지정사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해제는 의무예요.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아, 이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갖고 아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일 후부터 효력 생긴다 그랬죠? 어떤 효력이 생기냐? 밑에 허가구역 줄그시고 허가구역에서만 운영되고요. 물건은 토지, 토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밑줄 짝. 그 다음에 밑에 대가를 받고의 밑줄 짝. 대가를 받고를 민법적으로 바꾸면 유상, 무상. 유상, 유상이죠? 그 다음에 옆에 계약, 예약 줄거놓으시고. 계약, 예약. 됐어요? 자, 이거를 체결하려는 줄그세요. 당사자는 공동. 공동으로 또 줄굽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이런 효력이 생긴다.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고 그래요. 변경하기 전에 뭐 받으라고?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고 그래. 변경하기 전에 뭐 받으라고? 아, 그래. 그거 언제? 뭐, 안 봐도 알아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주거 지역은 얼마고? 180. 상업 지역은 200. 공업 지역은 660. 녹지 지역은 100. 미지정 지역은 90. 옆에 도시 지역 바깥으로 갑니다. 기타, 일반적인 건 250. 농지는 기타의 더블 500. 맞아요? 임야는 농지의 더블 1000이에요. 됐어요? 자, 기준 면적에 주거 지역은 얼마? 180. 상업 지역 200. 공업 지역 660. 녹지 지역 100. 미지정 지역 90. 됐어요? 자, 도시 지역 바깥으로 갑니다. 예. 일반 250. 농지, 임야, 외우라고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정지역, 도시지역 바깥입니다. 일반, 농지, 임야, 됐어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도시지역 바깥에 일반, 농지, 임야, 도시지역 중 미지정지역, 녹지지역 외우셨어요? 다시 도시지역 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에요? 일반, 농지, 임야, 여기 봐요. 이제 다 외웠네. 자, 녹지지역 안에 임야. 녹지지역 안에 임야. 100. 녹지지역은 무조건 되고 100이야. 임야 이거에 신경 쓰면 안 돼.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해. 관리 지역의 농지. 관리 지역의 농지. 관리 지역의 농지. 500이지 농지면.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아유 응용하지 말자. 됐다 그냥 외워 그냥. 이거 외우지도 못한 것 같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자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가요. 여러분 도시지역 외지역은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얘기해. 거기에서 일반적인 지목은 농지는 임야는 됐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 우리 아까 주상 자생만 공산만 이런 거 배웠지. 어? 자, 근데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오니까 주거지역은 180 뭐 얼마 안 되잖아.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이제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 토지의 개발, 개발행위는 1단의 토지를 하는 거야. 1단의 토지. 개발하는 토지는 좀 넓지? 예?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는 거래를 주재하는 거 아니야? 거래. 거래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겠지?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거래 단위는 필지 개념이지? 예? 등록 단위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허가제의 기준 면적은 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어? 만, 뭐 3만 이렇게 나오. 어우 한 필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지. 아, 부럽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 필지의 개념이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주거지역은 180 이거밖에 안 돼. 상업지역은?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미정지역은? 도시지역 바깥으로 가. 일반은? 농지는? 임야는?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냐고. 정말? 어, 그래. 하나 외워도 시험지 잘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기준면적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면 즐거워보세요. 기준면적의 몇 프로?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기준면적을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됐나요? 허가 절차 갑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계약 내용하고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슨 기간 안에 처리기간, 처리기간에 밑줄 쫙 보내시고 처리기간, 그러면 주로 며칠이겠어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은 며칠일까요? 아, 그래요. 15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또 그새 또 까먹었구나. 에휴, 괜찮아. 에휴, 기대 안 해요. 자, 신청인에게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증 줘야죠. 불허가를 내렸다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네, 다만 또 줄거.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허가의 간주 보면 위 규정에 의해서 처분 기간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 사유가 없거나 또는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 언제? 다음 날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을 교부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넘기세요. 그러면 처리기간 안에 허가냐 불허가 처분 내줘야죠? 잘생기면 허가, 못생기면 불허가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럼 얘네들은 투기적 거래면 불허가, 투기적 거래가 아니면 허가. 그러니까 1번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실수요성이 있어야지 허가 내주겠다 이런 얘기죠. 1번 자기의 거주용, 거주용에다 동그라미.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실수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허가 내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거기다 줄 것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동생활 편익 복지시설 아니에요. 이거 설치하는 사업 할 때도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여러분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래. 무슨 사업일까? 공익 사업이지. 수용은 누구에게만 인정한다고. 공익 사업이잖아. 그러면 공익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할 때 허가 내주라고. 이해하셨어? 네. 아이고. 4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관계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지구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뭐를? 사업. 사업에다 동그라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필요로 하면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고요. 5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거기다 줄그시면 돼. 허가구역 지정 당시 이미 사업하고 있었다. 그럼 줄이면 기득권 사업자지. 무슨 사업자요? 오케이 오케이. 기득권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도 허가 내줘라 내주지 마라 내줘라 이런 거고. 6번 갑니다.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출거보세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밑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되 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내주죠. 근데 자 어느 거 공부해야 되냐면 자 1번에 2번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해도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2번 대체 농지 취득이에요. 대체 농지 취득을 우리 세법에서 아마 이런 거 배웠는데 대토라고 배웠어요. 대토? 대토라는 거 들어보셨어? 대체되는 토지 취득 줄여서 대토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체 농지 취득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 대토. 됐나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거기다 줄을 딱 거나. 그러니까 수용당했다는 얘기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팔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자, 밑에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안에? 80km 안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됐어요? 허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단 한 가지 더 밑에 대체 농지의 취득 가격은 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 찾으셨어?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한다. 거기에다도 줄을 딱 고놓으시면 돼요. 이게 대토의 요건입니다. 됐어요? 자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농지라면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에 있는 농지를 맞아요?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로 취득한다면 맞아요? 네, 실수일성 인정해서 뭐 내주겠다? 허가 내주겠다 이런 얘기고 7번에 보면 끝에 보면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 거기다 줄거 놓으시면 일상생활이나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거니까 실수요성 있어요 없어요? 아, 있는 거지. 이럴 때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자 1번 갑니다. 농지 외에 토지 줄그시고 이번에는 농지가 아니야. 농지 외에 토지를 자 그 줄 끝에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거기다 줄그시고 허가구역에 줄그시고 허가구역 안에서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 취득 이게 대토예요. 이것도요. 예, 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대토는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건 똑같죠. 근데 꼭 어디 안에서만 허가구역 안에서만 대체 토지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공통점은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예, 그것도 줄거놓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현상 보존의 목적 됐나요? 거기다 줄그시고 3번에 보니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임대사업용 이렇게 알면 되죠. 자, 이럴 때도 허가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러한 이용 목적은 개인의 사인의 토지 이용 목적은 항상 무엇에 부합해야 된다? 행정 계획에 부합해야지. 그러니까 밑에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아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지. 맞아요? 네. 예.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고. 이러한 이용 목적은 환경을 파괴하는 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용하려는 목적과 취득하려는 면적 사이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냐 불허가냐를 내주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이용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요. 그러한 이용 목적하고 취득하려는 면적 사이에는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환경과 적합해야지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넘기세요.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았다면, 농지에 대해서 허가 받았다면 농지법상 농업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됐죠? 그 다음에 거민,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더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2년에 30% 이렇게 알면 되죠. 2년 30%. 자, 옆에 국가 지자체 공적 주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얘네들은 투기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과 뭐만 해라? 협의. 뭐 하라고요?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성립됐을 때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3번 허가 절차의 적용 배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나요? 1번 수용, 2번 경매. 맞아요? 1번, 2번은 수용, 경매는 법률 규정이잖아요, 여러분. 민법 제187조. 또 얼마나 잘 외웠어? 첫 번째 나오는 게 공용징수. 맞아요? 맞아요? 공용징수, 경매, 상속, 판결. 여기서 판결은 무슨 판결 얘기한다고? 형성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맞아요? 못 외웠어? 민법 공부 안 해? 어떤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다고요?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그럼 등기법 시간에 이거 안 했어요? 뭐라 안 해? 민법 등기법은 186조 갖고 하는 건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 생긴다. 그거 배웠을 테고 그 다음에 180조 법률 규정에 의한 거는 처분 요건적 등기다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아유 됐어 됐어 알았어 아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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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 그래 에이. 등기법은 뭐 2차인데 공부했겠어. 에이. 민법 시간에 안 배우면 안 배운 거지. 자 수용, 상속, 경매, 형성 판결 얘는 다 법률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2번부터 3번부터는 기타 법률 규정이지 다 법에 의한 거죠. 이럴 때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여기 봐요. 이제 여기까지 한 거 설명해 줄게 이제. 자 여기 봐요. 아 이거 쉬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아직 어렵죠.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교부 장관, 장관하고 또는 누가? 시, 도지사가 이자들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정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에 대한,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맞아요? 토지의 가격, 집가죠? 집가가 급상승한 지역이나 이러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몇 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곳을 대상으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장관이 지정하고, 그렇죠? 시군구의 일부에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세요. 맞잖아요. 근데 왜 지정하는 거예요? 투기 예방하려고. 그러니까 이 지정하는 절차는 심플해야죠. 간단해야 돼, 여러분. 이해하셨어? 타닥! 치고 빠지는 사람도 잡아줘야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성격이 되게 느긋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격이 막 급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느긋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부동산에 관련돼서 돈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저는 변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 별명은 강번개로 바뀌어요. 번개입니다. 저는 그냥 푸닥 치죠. 그냥 푸닥 치고 나옵니다. 그냥 저기가 돈 될 만한데 부동산에 관련돼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타닥. 제가 갔다 간 곳은요. 먼지만 자욱하게 있고 누군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면 전주 아세요. 제가 원래 그래요. 네.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련돼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관련돼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타닥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닥.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네. 학개론 선생님들처럼 계산기 갖고서 두들기다 보면 그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감옥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감옥이 뭡니까? 물어보면 학개론이에요. 학개론. 학개론은요. 걔네가 하는 대로 거기서 정하는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 돈 벌려면 진짜 100명이면 한 명 있으면 많을까 적을까요? 쓸데없이 계산기 두들겨갖고 뭐 투입 산출 해갖고 계산 문제도 어렵고 그런 게 왜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유, 그렇게 해갖고서는요 부동산에 관련돼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됐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민법 아시죠? 민법. 민법에 관련된 거 중개를 해요. 중개를 합니다. 그거 해갖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복덕방 아저씨들이 하는 게 민법 갖고서 중개 업무 하는 거예요. 민법 내용만 갖고서 이렇게 부동산 사무소 차려갖고 손님 오면 아이고 제가 하나 해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옛날 복덕방 개념입니다. 복덕방 개념. 할아버지들이 했던 복덕방 개념. 됐어요? 진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러려면 그쵸? 잘해야 되는 게 타닥이죠. 타닥. 예. 근데 그런 거를 잘 하려면 공법적 지식이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강의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 뭐냐, 돈만 있다면. 공법 선생님이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그냥 타닥 칠 줄을 알거든. 그쵸?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개발합니다. 라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쵸? 제가 세종시가 개발된 거래. 내가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좀 친해서 술 한잔 먹다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집사람하고 자식 빼놓고 다 팔아요. 저는 전 다 팔아요. 다 팔아서 세종시 거기에다 땅 돈 산다니까 쌀 때 약간씩 더 붙여줘서 그리고 거기 딱 발표되면 막 값 떠요 안 떠요? 다시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 필요할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가 다 이렇게 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금지행위 이런 거 배워요? 배웠어요 그거? 금지행위는 배운 거 기억나요? 아유, 중개사법 선생님이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럼 그거 안 하면 돈 어떻게 벌을 거야? 돈 못 벌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어렵다고 팔이 잡고 있는 데는요. 중개사법 선생님의 가르침을 너무 잘 배워갖고 금지행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바보 아니에요 그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 아유 내가 진짜 대통령을 잘못 뽑았느니 뭐하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알아서 그냥 알아서 뭐 해야 돼? 타닥 할 줄 알아야 돼. 은행인지 알아요? 네.
떴다방 기억나요? 파라솔 이런 거 있죠? 잘못 배우는 사람들은 파라솔 한장 꽂고 있어. 그래서 단속을 받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타닥이야. 그냥 응, 타닥 이렇게 치고 빠진다니까.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공법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제가 잘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정책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저는. 에? 왜요? 중개사법 선생님은 하지 말라는 걸 저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잘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피곤해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런 걸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뭘 알려줘요? 알려주기. 그럼 가르쳐주는 거 공부나 잘하세요. 어? 아, 이런 내용들을 잘 알면, 뭐를 잘 알면? 내용을 잘 알면 활용할 줄 아는 거예요. 활용할 줄 알면 여러분 타닥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합격을 해서 나가지만 공법적 지식을 활용할 정도로 알고 나가는 분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껏 공인중개사 강의를 한 14년 정도 했는데 14년 동안 해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그거를 정확히 알고 활용할 줄 알았던 사람은 진짜 하여튼 한 수천 명 아니었겠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 그 중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해주려고 하는 저도 미친놈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합격하려고 여기 왔지 뭐 그런 거 활용하려고 그냥 공법 한 50점만 맞게 해주면 좋아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갖고서 아, 여러분 이거 활용을 잘해서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제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면 공부도 재밌고 즐겁게 정확히 알면서 성적도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보면 강의 따로 배우는 사람은 강의 듣는 거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건 항상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또 안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강의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그 우리 학원 출신인 사람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만나요. 만나고 싶어도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러 저를. 그 자기네들 합격자 모임 하면 저를 불러요. 불러서 가서 이렇게 30분씩이라도 밥같이 먹으면서 지금 우리 이쪽 지역의 부동산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줘.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공짜로. 그때는 여러분 공부해서 배울 때하고 눈빛이 틀려. 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공부했을 때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정말 그게 필요한데 자기는 그걸 볼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가서 30분이라도 요번에 여기 이렇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확인한 본 결과 믿을 수 있는 정보통 서류에 의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빨리 캐치해서 잡아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일을 잘할 수 있고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요 제가.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정보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분석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 가서 이런 일들을 선점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갖고 일 잘하면 허나락도 했어. 그렇죠? 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죠? 그 사람들도 저를 불러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 왜? 돈을 많이 벌잖아.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인심도 좋아진다. 되게 웃겨. 그때는 아주 저를 제가 정보를 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아, 여보세요, 야, 고무세요, 일로 와봐요. 야, 이거 좀 드셔, 드셔. 뭐 이래. 아, 기분 되게 나쁘다니까? 나 진짜 더러워서 내가. 어?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강의하지 말고, 나도 부동산 일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 일에서 돈 버는 거하고, 강의를 해서 합격생을 배출해서 그 배출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어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보는 거하고의 그 기쁨의 차이는, 그쵸?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아 됐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전 싫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르쳐줄 때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잘 좀 귀담아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적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진짜 단순히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앞자 따서 외우고 뭐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고, 사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고 힘들죠. 그렇죠? 외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였었냐면, 저한테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면 좀 그 활용해 먹을 줄 아는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법적 시야로 중개업의 현황을 이렇게 바라보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정책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 정책이 여러 가지 있죠. 세제, 요즘에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되는 게 세제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법도 좀 잘 좀 배우시고, 예? 그 다음에 세제 정책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에 관한 공법상 정책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갖고 자꾸만 뭐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시키려면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렇게 좀 차별화두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부동산 공법이 개정됐다, 개정되는 데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을 알아야지 일을 할 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민법적인 건 안 바뀌어. 걔네들은 권리에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아니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타닥 쳐야 되니까,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버리면 저 같은 사람은 날개를 쳐, 활기를 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니까 항상 투기와 관련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냥 심의 지정이에요. 끝이야. 운영인지 아시겠어? 심의 지정 끝. 이해하셨냐고. 근데 여기 5년 이내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5년 이내에서. 그래서 여기에 3년으로 정했어. 몇 년으로 정했다고? 3년. 근데 3년이 다 되는데도 계속 투기가 생겨요. 그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대니까. 하여튼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 한 번씩. 자, 없어요. 이럴 때는 재지정을 해야 돼. 다시 거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아까 재지정해다 이렇게 줄었죠. 기간의 연장이 안 되고 다시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시 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거기에 해당하는 시도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모두 들으라고 의견도 들어라. 재지정할 때만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정했다면 공고해줘야 되겠죠. 장관이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시도지사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등기소장. 왜? 투기 잡는 거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건. 등기소장에도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 공고가 되면 며칠 후에 5일 후부터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어떤 효력이냐? 토지죠. 뭐라고요? 물건은 뭐라고요? 토지. 토지인데 모든 토지가 아니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데 기준면적을 모아는 토지다. 초과하는 토지. 초과하는 토지고 권리는 소유권하고 무슨 권이라고요? 지상권. 여러분 지역권 같은 거 배웠어? 지역권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자, 대가를 받고 유상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체결하기 전이죠. 계약은 청약, 승낙, 합치되는 거죠. 에? 서로 반대가 되는,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 아니에요. 그건 민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사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됐어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라. 신청서에 계획서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허가받아서 이렇게 허가 신청하면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내에. 무슨 기간 안에? 처리 기간 내에 허가인지 또는 불허가인지를 알려주고, 만약에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해줘라. 무슨 기간 안에? 요 기간 안에.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처리 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 계약이 뭐하다? 유효하다. 맞아요? 만약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다?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기준면적 외웠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정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가면 일반, 농지, 임야. 근데 얘는 10% 범위 안에서 20%, 30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자, 기준면적, 그럼 여기 한번 봐. 기준면적 이하인 건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쳐가니까. 맞아요? 토지여야죠. 건물은, 건축물은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소유권, 지상권은 지상권 외의 권리라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유상이 아닌 무상이면, 무상이면 적용된다 안 된다? 여러분, 무상의 대표적인 거 증여라는 거 들어보셨어? 증여는 무상계약이에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여러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맞아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법률행위의 반대가 뭡니까?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것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용, 경매, 판결, 상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죠. 근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공적 주체라면 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미리 뭐만 하면 된다? 협의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허가냐 불허가냐를 내주는 기준까지 공부했었죠? 이 기준은 잠깐 쉬었다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